저는 이 연습을 한 3개월 동안은 계속했던 것 같아요. 아, 나는 헤드스피드 하나만 생각하겠다. 정말 저 믿고 2주, 짧으면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. 아무리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연습을 해도 안 나오는 이유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이에요. 안녕하세요, 백현범 프로입니다. 제가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아마추어 시절에 가장 많이 연습했던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손목을 이용해서 공을 쳐보는 겁니다. 우리 신체 중에서 사실 가장 잘 쓸 수 있는 거는 손목입니다. 손목으로 들었다가 공을 치는 거죠. 근데 이게 풀스윙하면 참 안 된단 말이에요.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탁탁 치면서 힘이 좀 전달이 잘 되고요. 우리가 손목을 이제 쓰면서 자 접었다가 풀어요. 접었다가 푸는 거. 접었다가 푸는 겁니다. 자 그런데 이 손목을 어떻게들 쓰시냐면 접었다가 그냥 풀면 되는데 접었다가 돌려요.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접었다가 돌려.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접었다가 풀리면 이게 풀리면서 로테이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거든요. 근데 참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. 그냥 손목만 들었다가 손목만 풀어서 치는 겁니다. 자 이러면 아 내가 여기다가 공을 치는데 물론 거리는 적게 가지만 이 임팩트 때 손목이 풀어지면서 치는 부분과 공의 힘 전달, 이 손목으로 전해지는 팔로 전해지는 그 압력이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게 풀스윙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꽉 잡고 있고 이렇게 치잖아요. 손목의 움직임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팔로 이렇게 당겨치잖아요. 헤드 무게도 못 느끼고. 두 번째는 팔을 써보는 겁니다. 팔을 쓰면서 공을 쳐보는 거예요. 이때부터는 너무 편해져요. 손목만 썼을 때보다는 이 아크가 커지기 때문에 힘을 쓰기가 훨씬 편해집니다. 그래서 보면 비거리가 이제 점점 늘어날 거예요. 저는 아직은 몸통은 안 쓰고 팔로 아까 그 손목 스냅으로 풀어쳤던 느낌을 플러스해서 치는 거예요. 지금도 보면은 150m가 나가죠. 자 이게 지금 5번 아이언이에요 여러분들. 방향, 탄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토탈 거리만 보자는 겁니다. 팔로만. 팔로 들어서 치니까 이 뒤쪽에 아크가 조금 커졌습니다. 그런데 확실히 좀 팔로만 치니까 거리는 지금 170이 갔지만 답답해. 힘이 들어온다기보다는 뭔가 답답해. 그래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몸을 이제는 써줘야 아크가 더 넓어지면서 힘을 빼고 멀리 칠 수 있어요. 제가 아마추어 시절에 가장 많이 연습했던 세 가지 방법 중에 이게 마지막인데 이제 등판을 이용해서 배꼽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. 참 말로 들면 웃길 거지만 잘 보세요. 등판을 이용하면 일단 양쪽 어깨가 회전이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. 등판을 먼저 이용하시고 잘 보세요. 배꼽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. 느낌에. 자 배꼽이 이렇게 들리면서 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. 배꼽으로 아래에 있는 공을 빠르게 치는 거예요. 이게 좀 자세가 웃겨도 한번 잘 보시면 자 치고 나서는 어땠어요? 이렇게 쓱 떨어졌죠. 백스윙은 등판으로 양쪽 어깨가 잘 움직일 수 있게 등판이 타깃을 보여준다는 이미지를 딱 가지고 쓰면 여기서 배꼽으로 공을 친다 친다. 더 이상 가지 말고 많이 가서 하면 안 돼요. 그러면 되게 늘어지면서 손목이 풀어질 타이밍이 없어요. 등판 배꼽 등판 배꼽 배꼽이 공까지만 바닥을 보면서 그리고 스냅 팔로 스윙하면서 스냅을 줬던 느낌을 여기서 이제 줘야 돼요. 첫 번째는 손목 스냅을 먼저 써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팔을 이용해서 아크를 좀 아크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한지 한번 느껴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왜 몸통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몸을 써보니까 확실히 거리가 더 멀리 가는구나.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. 등판, 배꼽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립 끝도 공을 보면서 오게 돼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접어져 있는 손목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.
풀어주는 겁니다. 풀어주는 거. 접어졌던 걸 풀어주는 거. 접어져 있는 걸 풀어주면서 왼쪽을 비껴주는 겁니다. 그래서 헤드를 던져보면 어때요? 확실하게 교차가 돼 있으면서 왼손이 아래로 가고 오른손이 위로 와 있을 거예요. 이게 올바른 릴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탑에서 배꼽으로 쭉 오면 자연스럽게 아직은 코킹이 유지가 돼 있죠. 이 코킹을 계속 몸을 많이 쓰게 되면 가져가는 거예요. 그래서 배꼽이 공을 딱 쳤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 멀리 있는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. 탕! 아래쪽으로. 그래야 공에 힘도 쓸 수 있죠. 아까 전에 초반에 여기서 탁 쳤던 이미지 있죠. 그 정도의 힘까지 여기서 빵! 하고 임팩트 충격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따라간다.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공을 칠 땐 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훈련 하나는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끊어치는 연습입니다. 등판, 배꼽, 마지막에 풀어주는 샷으로. 자, 그러면 아마 이런 공이 나와야 돼요. 안 나오나요? 자,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왼쪽으로 공이 굉장히 많이 가죠. 이렇게 훅공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연습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. 왜냐면 내 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헤드가 빠져나가면 닫혀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훅공이나 혹은 드로우 구질이 나오셔야 돼요. 그러면서 비거리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멀리 나가고 있다. 그러면 연습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. 이제는 공도 좀 바로 보내면서 풀스윙까지 가야 되잖아요. 근데 다시 막상 이렇게 풀스윙하면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럴 때는 굳이 풀스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. 저는 이 연습을 한 3개월 동안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저처럼 이렇게 오래 하지는 마시고요.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아, 나는 헤드스피드 하나만 생각하겠다. 뭐 방향 다 내려놓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 믿고 2주, 짧으면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.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게 풀스윙으로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. 이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나는 이렇게 좀 끊어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공이 이제 잘 맞잖아요. 그럼 나도 모르게 이 던져진 헤드에 넘어가서 피니쉬가 딱 잡히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끊어치는 연습을 했으니까 아, 이제 내가 풀스윙을 또 만들어서 가야지? 이래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것들이 또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딱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. 그러면 방금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허리띠 위로는 상체의 힘이 많이 좀 빠져 있어야 돼요. 왜냐면 공을 빵 치고 이 던져진 헤드 무게에 따라가줘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탁 쳤는데 던져진 헤드에 눈동자부터 오른발 끝까지 뭔가 좀 따라가서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. 상체 힘을 툭 빼고 등판, 배꼽, 등판, 배꼽 이렇게 뭔가 좀 따라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피드가 나왔고 정타에 좀 맞으면 그때 이제 밸런스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방금 마지막 샷처럼 칠 때는 뭔가 흐느적흐느적 하는 느낌은 없어야 돼요. 왼쪽이 축이 돼서 그대로 가고 그대로 스윙을 하는 거죠.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5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190 정도를 보는데 어쨌든 한 180에 지금 공도 바로 가는 걸 볼 수 있었죠. 자, 이렇게 하면서 일관성을 키우고 정타 연습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. 골프 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잊으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. 헤드 무게를 느끼고 이 헤드 무게를 공 쪽으로 던져라 혹은 타겟 쪽으로 던지자. 큰 틀은 없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. 이렇게 뭔가 좀 잡아당기면서 치거나 좀 뭔가 답답했던 분들은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세 가지 방법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몇 번 했다고 풀스윙으로 가면 안 돼요. 한 2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이 맛이구나 느낄 때까지는 풀스윙 하지 말고
지금 이 방법을 토대로 연습하시면 충분히 헤드스피드 늘릴 수 있습니다.